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양평명로 시름의 홍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봉농원 김태환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새로 출연한 출연진인데 지금 부틀레아 그 외성종인데 이렇게 큰 거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우리가 저쪽에서 예전에 플랜트 킴하고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 게 뒤쪽에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이게 뭐죠? 요거는 자, 요 버터플라이 리틀 캔디 그래서 루비입니다. 루비 버터플라이 루비. 네. 네, 루비 색깔 난다 그래서 루비죠. 근데 지금 우와 일반 부틀레아는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그랗게 크네요. 그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넘어가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개발된 지 또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죠. 요건 뭘까요? 얘는 버터플라이 캔디 화이트예요. 화이트. 화이트. 흰색, 화이트. 네, 흰색 꽃이 피는 거죠. 네. 이렇게 동그랗게 피네요. 지금 얼마 꽃이 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지금 11월 달인데도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도 상당히 이쁠 것 같은데 그 옆에를 한번 가보죠. 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보라색이 나는 퍼플입니다. 퍼플. 퍼플도 동그랗게 크네요. 네. 근데 일반 부틀레아도 이따 한번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한번 보시죠. 핑크인가요? 자, 얘는 스위트하트입니다. 스위트하트. 야, 이 버터플라이 캔디가 중요한 거는 부틀레아가 이로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좀 와주실래요? 예? 키. 이거는 동그랗게 크네요. 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에 환상적인 버터플라이 캔디가 있습니다. 한번 일로 와보세요. 여기에 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얘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리틀 얘가 화이트네요. 리틀 화이트. 네. 리틀 화이트. 와, 폭이 한 2m는 안 되고 한 메다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꽃이 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야, 두 분이서 한번 손 끌어놔 보세요. 오! 야, 이게 대단합니다. 네, 지금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입 색깔도 좋고요. 네. 수영도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일반 부틀레아가 저쪽에 있거든요. 네. 일로 정원을 따라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가다 보면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건 뭘까요? 제가 컨닝을 살짝 하고 싶은데 네. 잘 안 보이네요. 뭘 것 같아요? 테스트 중인가 본데요. 테스트 중이죠? 네. 요거는 공황나무입니다. 일로 가시죠. 일로 갑니다. 이렇게 신품종을 6종에 나는 밭인데 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원이죠? 네. 엄청 많이 있죠. 여기 뭐 백일홍도 있죠? 여기 네. 한번 보면 백일홍도 있습니다. 백일홍도 이렇게 입이 자엽입니다. 자엽이고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가 촬영을 어디서 했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촬영을 했죠. 여기도 상당히 이쁘죠? 네, 이게 버터플라이 캔디입니다.